정말 뜻하지 않게 어떤 애기 엄마가 전보러 가자고 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갔더니 너는 무당이 돼야 된다. 시어머니가 일주일 안짝에 쓰러질 거다. 근데 정말 6일 안짝에 우리 시어머니가 원인불명으로 쓰러진 거야. 전에 이제 촬영할 때 선생님께 이제 연예인 사주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진짜 생년월일도 안 보시고 그냥 이름, 사진. 사진은 필요가 없는데? 정말요? 신기한 게 선생님은 진짜 생년월일이 필요 없으신 건지. 이런 질문도 지금 처음 들었고요. 네. 간단하게 아까 질문한 거 사주를 안 받고 점을 보는 이유. 모르겠어요 사실. 아 왜 솔직하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모르겠어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냥 말이 나오니까 보는 거지. 근데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신령님께서 메시지를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.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신이 귀에다 대고 야 철수야 쟤 뭐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. 가슴에서 느끼는 거예요.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. 네. 그렇기 때문에 글쎄 나는 그냥 뭐 말이 나가던데. 쉽게 말하면 0.1초 상관이에요. 누군가한테 무슨 질문 던졌을 때 이것보다 나 이사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세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. 이 무당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아는 소리를 많이 짓거리고 다녔어. 내가 원래 무당이 되기 전에 미용을 했었어요. 네. 그럼 가짜는 얘기하지 않아요? 아, 네네. 근데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 머리는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원장님이 나를 데리고 점집에를 갔어. 그때 당시 내가 17살이었나 그랬을 거야. 근데 너네 무당을 해야 된다.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. 솔직히 말하면 아유 좀 또 쥐잡 떨고 있네. 내가 무슨 무당이냐. 네. 저 아줌마 좀 이상한 것 같아요, 원장님. 네.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네. 정말 뜻하지 않게 어떤 애기 엄마가 전보러 가자고 나는 네.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갔더니 너는 무당이 돼야 된다. 너네 시어머니가 일주일 안짝에 쓰러질 거다. 네. 어떻게 무당 될 제자를 멸시하고 갈세를 하냐. 네. 시집살이 되게 심했거든, 내가. 근데 정말 6일 안짝에 우리 시어머니가 원인불명으로 쓰러진 거야. 그래서 그 무당집에 찾아갔어요. 근데 신꾼 나를 잡아놓고 복채로만 한 500만 원은 썼을 거야. 막말로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. 나 진짜 하기 싫었거든. 그리고 우리 집안이 외할머니도 무당이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무당이고 고모할머니도 무당이고 우리 이모도 무당이고 근데 우리 친가 쪽은 온전한 기독교야. 그래서 내 이름이 성경이에요. 지금은 근데 이제 만신 선생님이잖아요. 오랫동안 이 무당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. 올해는 아닌 것 같아.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12년 갖고 올해라고 말하면 안 되지. 죄송합니다. 정말 거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점을 잘 보시나요? 이거 중요해. 네. 진짜 잘 봤어. 네. 야, 저 집 가면 진짜 잘 봐. 네. 딴 사람 데리고 왔어. 이 사람하고 나, 내 신명하고 사대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야.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점사를 보고 간 손님들께서 만족도가 조금 난 뭐래? 나도 그게 궁금해 사실. 그거 좀 알아봐 주실래요? 나 그게 진짜 궁금해. 아 제가요? 네. 아 근데 손님이 보고 갔는데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면은 그때 느끼지. 그리고 또 이 손님이 점을 보고 나갔어. 네. 몇 시간 내지 또는 하루 이틀 있다가 예약 전화가 들어와. 네. 그분 소개로요.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 또 찾아오셔. 네. 그 손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맞아서 다시 왔어요. 그죠. 그게 증거죠. 어떻게 보면 그게 증거지. 그죠. 어떻게 보면 점사를 잘 보내야지. 근데 무당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. 근데 진짜 좋은 소리 들으시려면요 옆집 춘자랑 커피나 마시셔야 돼. 맞잖아. 안 좋은 거 피해가 점집 오는 거지. 맞습니다. 근데 원하는 말 들으려면 옆집 춘자한테 야 나 춘자 나 좀 위로해줘 이래야 돼. 알겠습니다. 맞잖아. 알겠습니다.